최근 어느 데 난가 팔아봤는데 800이라고 거기 정상 공격을 하면서 7,550m 지점에서 제가 낙석을 맞았어요. 그래서 이제 뭐제 어깨 한쪽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고 왼쪽 그 발에 맞아서 뭐세 군데가 부러지고 뭐두 군데가 이렇게 금이 가고 뼈가 그냥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. 그때에 제가 그냥 그때 그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. 그동안의 기록을 봤을 때에 7전태에서 사람이 다쳐서 살아서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 살아서 내려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로프로 끌려고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저 말고 그때 다른 그세 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 정서가 자기 친구가 자기 동료가 옆에 있는데 그 친구가 뻔히 죽을 걸 알면서 그걸 버리고 가지는 않잖아요. 정서가 혹시 내가 같이 죽더라도 꼭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지. 그래서 그냥 그때 내가 그대로 줄에 매달려 있으면 그 아마 이 친구들은 내려가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데리고 내려가려고 할 것이다. 그러다가 제2사고가 나서 우리 다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. 그 위치가 그 우리 영어로 이제 끌루와르라고 계곡이죠. 협곡인데 그 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해가 뜨면서 낙석낙冰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. 네, 이제 거기서 그 낙석낙冰이 뭐 이렇게 우리 몸을 피해가면 좋은데 그 피해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끊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칼이 제 오른쪽 엉덩이 뒤쪽에 있었고 제가 이제 또 오른팔을 다친 상황에서 그 왼팔로 이제 그 칼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왼팔이 오른쪽 엉덩이 쪽 닿질 않는 거예요.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바둥거리고 있는데 제 자율 파트너가 와서 한 얘기가 같이 올라왔으면 같이 내려가야지 라고 나더라는 게그 친구는 이제 제 생각을 읽은 거죠. 얘가 분명히 그 칼을 꺼내서 자기 로프를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다른 대원들이 와서 저를 수습을 해서 이제 데리고 내려가는 되는 거죠. 근데